건설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며 지역 건설업계가 비상입니다. 다른 지역 업체에 대규모 공사를 더 내줄 수는 없다며 생존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지난 2013년 1조 5,800억에 이르던 충북의 SOC 예산이 올해는 1조 3,900억으로 3년 사이 2천억 감소했습니다. 파이는 주는데 큰 규모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외부에서 하도급 업체까지 끌고 들어와 지역의 영세업체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정부가 건설업을 취약업종으로 분류해 구조조정까지 거론하자 위기감이 극에 달한 지역 건설업계가 생존을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. 충청북도는 특히 이 해안이 없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공사 물량이 아주 적습니다.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를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. 충북에서 벌어지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의 40% 이상 참여하고 이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인력, 장비를 60%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경기가 그 단기 부양은 건설이 빠르거든요.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그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. 올해 건설업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가 공동전선 구축으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